네, 오늘도 노란톡을 보면 이 불스케틴 주식 닥터의 수익 인증이 또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유망주를 그렇게 잘 발굴하신다고 하는데 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이 7월 26일에 제공했던 SMCNC 이제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한 60% 이상 급등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종목 한번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SMCNC가 최근 SM 엔터테인먼트가 지분 매각한다는 소식 등이 네. 지난 5월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노출이 됐거든요. 언론 보도 소식 이후에 그 SM 엔터 최대 주주 이수만 회장이죠. 뭐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 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왔고요. 그 5월 이후에 무려 두 달 동안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승세, 강세가 좀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다시금 뭐 CJ, 뭐 카카오 엔터 등 여러 군데서 대기업에서 SM 엔터 또 인수 소식이 들리면서 SM 관련주, SM 계열 회사들,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아무래도 최대 수혜가 또 예상이 된다라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요. SMCNC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 방에서 공략할 때 7월 26일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날에 3,600원에 딱 공략을 했는데요. 그 공략한 게 일주일 만에 진짜 상한가 한두 번 가고요. 예, 그다음에 60% 이상 급등을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바로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 이상 더 올라가는 네,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모멘텀들이 단기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세를 보여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분 인수에 대해서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매물 출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 점 참고하시고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 계셨다 하시면 오히려 조금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잠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략했던 자체가 지금 이 부근이었거든요. 네, 이 부근이었는데 네, 이 부근에서 어쨌든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왔는데 지금 단기 상승 이후에 오히려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다. 실질적으로 지분 인수에 대한 뭐 각서나 혹은 어느 그룹에서 인수한다 등 소식이 다시금 나오면 이 지금 하락선이 좀 지지가 되면서 다시금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M그룹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들 중 하나였는데 지금 조정 국면이지만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상승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투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 불스캡틴 정진 주식닥터의 노란톡 이 종목과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이렇게 함께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시고 오픈 채팅 들어가시고요.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 기법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TV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QR코드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오늘의 또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또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백신 관련주들이 정말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간밤에 또 미국에서는 모더나의 주가도 급등을 했었고 또 스푸트니크 V 관련 이슈도 있었고 네.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이 정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주인공이 SK바이오사이언스잖아요. 오늘 네. 이 위탁 생산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또 전문가님 톡방에서는 이 종목이 이미 일주일 전에 공략주로 나왔다고 해서 네. 또 한번 관심이 갈 것 같은데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좀 식품의약품안전처였죠. 국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이죠. GBP510 이 관련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국내 치료제 업체 지금 임상을 진행한 업체들 중에서는 지금 가장
먼저 지금 3상 임상 실험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GBP510에 대해서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이며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등을 단백질을 인체에다 먼저 넣고 거기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면역 반응을 좀 유도하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단백질 재조합 백신이 없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 이거와 대조군을 좀 정하면서 앞으로 임상 3상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상,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일상에서는 접종한 사람들 중앙체가 좀 생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크게 이상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고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보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제가 공략했을 때가 바로 7월 29일이었습니다. 7월 29일 때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좀 신고가를 돌파할까 여기 매물대 저항대들을 돌파할까라고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공략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17만 원에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17만 원 이후에 정말 이틀 만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10% 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새삼 놀랄 정도로 다시 한번 느꼈고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요. 오늘은 무려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네. 30만 원 넘게 돌파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공략했던 그 제시했던 가격 대비해서 무려 80% 가까이 상승을 보였고요. 우리 노란독방에서는 수익 실현을 무려 40% 이상 수익 실현하면서 많은 그 참여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얻어 가셨고 그다음에 또 이 종목에 대해서 혹은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얻어 가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러한 기대감이나 모멘텀들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 섞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의 힘을 또 가장 크게 많이 받아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형주가 상한가에 마감을 하면서 30만 원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역시 이슈의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